구독자님들이 충분히 얼굴 공개 언제 하냐고 댓글도 다시고 하시던데. 그냥 아래로 딱 내리면 바로 걸려. 70km 맞춰서. 네. 2차 연비는 뭐 대충 제가 아는데. 네. 요 구간에서 한 15-16km 때 그 사이는 나오더라고. 아, 70km 정속 주행 했을 때. 괜찮네. 네. 오늘 이 벤츠잖아요. 네. 2009년식 벤츠. 네. C200K. 121,000km입니다. 무사고, 그리고 이제 앞에 후드 단순 교환이 있고요. 네. 이거는 벤츠라고 보세요. 이거 이 BMW 옷입니까? 아우디 옷입니까? 벤츠 옷이네요. 벤츠 옷이죠? 벤츠 선포를 딱 입고 왔어. 오늘 할 줄 알고 아침에 내가 딱 입고 왔죠. 이거 따뜻해 이거. 이게 네. 왜 은근히 따뜻해요. 좀 두꺼운 건 아니거든요. 네. 아주 추운 겨울에는 춥지. 뭐 지금같이 이렇게 뭐 한 12도 정도 되는 날씨에는 네. 딱 좋아 이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충분히 얼굴 공개 언제 하냐고 댓글도 다시고 하시던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얼굴을 언제 공개하냐고 모르시더라고. 나는 모르지 이거를. 충분히 언제 뭐 보여줄 건지 내년 이맘때 보여줄란지 아니면 아예 안 보여주실란지 오늘 바로 공개하실란지 하면 카메라 딱 틀면 되는데 아니에요. 이 카메라만 딱 틀면 돼요. 아니에요. 충분히 얼굴 딱 나오거든. 얘기하세요. 원하면 내가 딱 틀어줄게. 어제 오늘 돌릴까요? 아니요. 그러면 내키면 그때 할래요 그럼? 네. 알았어. 언제 내키지 몰라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충분히 너무 이제 쾌활하고 뭐 이렇게 리액션도 좋으시고 하니까 되게 궁금하신가봐. 근데 저희 카카오모드 충분히 미모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성격만큼이나 나중에 이제 공개할 일이 있으면 제가 이제 수틀리면 오늘 바로 이 카메라 돌릴 수도 있어요.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네. 혹시 또 이거 공개하길 또 바라는 거 아니야? 네,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좀 더 이따가 하는 걸로. 네. 이게 약간 신비감을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 사람, 그죠? 예. 네. 근데 내가 겁나는 게. 네. 공개하는 건 좋다 이거야. 나도 할 수 있어, 지금. 하면 되는데. 네. 충분히 연락처가 밝혀달라고 또 댓글 누가 또 다시고 하실까봐. 에이, 그럴 일은 없어요. 아니,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죠. 구독자 수 안 떨어지면 다행이에요. 아, 그래요? 아, 또 아닌데? 우리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아이고, 떨어지게 하겠나, 그래도. 분명히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아유, 너무 이거 미모가 뛰어나신데 연락처 좀 뭐 달라고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유, 너무 감사하죠. 아, 그래요? 오늘 바로 달린다, 그럼. 이게 두 달 전에 네. 출고가 됐다가 얼마 맞아요, 전에 맞아요. 이 우리 그 고객님께서 경주 고객님이거든요. 네. 시상 타신 건 1000km밖에 안 탔어요. 네, 맞아요. 네. 두 달 조금 못 채우고 아마 판매하시게 되었는데 제가 다시 매입을 했어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께서 어쨌든 수입차는 처음이셔. 근데 이 차가 잘 타시다가 한 달 조금 지난 상태에서 한 달 아마 조금 넘었을 거예요. 네. 뭐 이 벤츠 이거 저기 있어요. 뭐지? 용어가 있던데 이 모델에서 네. 자주 일어나는 그런 게 있어. 아~ 그 핸들락 네. 쪽에 이제 그 고장이 있거든요. ELV 모듈이라고 네. 이게 이제 그 핸들락 쪽에 그게 이제 그 뭐 통신해주는 그런 게 있는가 봐. 이게 시동이 안 걸린 거지. 아~ 키 오는 뭐 이렇게 불은 다 들어오는데 시동이 안 걸려. 그래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저도 네. 고객님한테 연락이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사례가 많아. 이게 제가 이거 띄워드릴게요. 이 차만 그런 게 아니라 요 연시쯤 되면 벌써 10년 넘었잖아요. 그쵸? 요 연시쯤 되면 이제 무조건 찾아오는 단골 손님인 거지.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겁도 덜컥 나시겠죠. 시동 안 걸리고 하니까 알아보니까 수리비도 좀 제법 나오고 하니까 이걸 다시 파시고 싶으시다고 연락이 오셔서 아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재매입을 해드리고 네. 제가 갖고 와서 네. 이걸 수리를 했어요. 네. 더 이상 안 그러게끔 수리를 한 상태에서 벤츠 잘 보는 데 가서 일부러 네. 또 보시카까지 가서 간 김에 또 이거 아 이거 내가 주택으로 타야 되겠다 네. 싶어서 그냥
뭐 미션 오일도 아주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100에서 따지면 한 50% 정도. 네. 뭐 그 정도를 보여줬는데 한 2만 킬로, 2, 3만 킬로 정도 타고 교환해도 될 정도? 그 정도는 됐거든요. 네. 하는 김에 미션 오일 팬 뜯어서 아예 또 그 토크 컨버터 있는 거까지 싹 다 빼서 이야. 세척하고 네. 깔끔하게 미션 오일 교환했고요. 미션 오일 팬인도 그 세월의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영상 올라갈 건데요. 네. 팬이 이제 그 세월의 흔적 등이 있으니까 우리 또 정부 사장님이 알아서 도색을 또 까맣게 싹 깨끗하게 해주셨어. 그래서 역시. 도색 전 오일팬 도색 전과 후가 네. 많이 달라졌고 네. 안에 또 오일팬 내부에 있는 뭐 오일 뭐 잔유물 찌꺼기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싹 세척해 주시고 그리고 다 이렇게 해주셨어. 와. 예. 그리고 이제 미션 오일과 디퍼 오일은 세트로 같이 가는 게 좋다고 했죠? 네네. 디퍼 오일도 요거는 이제 전전 차주분께서 교환하신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한 김에. 아, 하셨어요? 이제, 이제 내가, 앞으로 내가 탈 거에 내가 탈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느 분이 이제 타신다라고 하면 제가 들을 용의도 있어. 근데 안 팔릴 수 있으니까 이제 내가 탄다라고 가정하고. 네. 디퍼 오일까지 싹 새로 교환했고요. 엔진 오일은 당시에 이제 우리 고객님이 1000km 타셨다 그랬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합성기로 교환을 해서 드렸으니까 이제 뭐 1000km 조금 넘은 거지. 엔진 오일은 앞으로 뭐 한 4-5000km 정도 더 타시다가 교환하시면 되고. 네. 제가 찍어보고 다 했어요. 양도 아주 정확하게 딱 들어있고 깨끗해요. 오일 상태에. 네. 그래서 자 제가 달라고 또 투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발 4개 다 바꿨어요. 일단 아 그래요? 요거 수리 한 날 찾아올 네. 때 네. 시동 이제 걸렸으니까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신발 4개 다 교환하고 이야 4개 다 새 신발 근데 타이어 상태에도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앞뒤 트렌드 자체는 많이 남아있어. 근데 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지 그냥 교환했어요 하고 저는 이렇게 조금 더 깔끔하게 컨디션을 바짝 끌어올린 상태에서 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제까지 알죠. 모든 차를 다 그랬어. 알죠. 예. 그래서 신발 4개 갈고 나니까 네. 와 지금 요 승차감도 좋아지고 많이 달라졌어요 차가. 그때도 나쁘진 않았지만 그때보다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비는 이 차가 이제 벤츠가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네. 지금 이제 6.7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으로 네. 쭉 가면 이제 연비는 더 올라갈 건데 네. 100 나누기 6.7 하면 병 연비가 떠 뭐 14점에 15점에 정도 되겠죠. 네. 대략 한 환산하면 네. 15에서 16km 대 사이는 나와요. 나중에 이제 제가 보충 영상으로 제가 그 목적지 도착했을 때 네. 그때 딱 종료를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평균 연비를 내가 끼워드릴 건데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 히드 여기 스위치 말고 요 메모리 시트 버튼하고 네. 요 부분하고 이런 까진 거 있죠. 네네. 그래서 요거를 내가 또 주문했어요. 알리에. 싸 알리에. 중국산 싸거든요. 뭐 10,000원 뭐 10,000원 해. 다 주문을 해서 보고 계신 요겁니다. 쌉니다 다. 모든 차들 다 나와요. 요것들 교환을 하려고 네. 네, 신품으로 이렇게 주문해서 아마 비행기 타고 오고 있을 겁니다. 아하. 그러고 또 할 게 뭐 있냐? 네. 휠복을 조금씩 이제 그 흠집 있는 부분들 네. 그것까지 다 완벽하게 해서 타려고 필복원 예약이 오늘 월요일이죠? 네, 그러면 월요일이니까. 화요일, 수요일, 수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내일 모레 필복원 진행하면 거의 이제 다 받을 것 같아. 할 거 없어 이제 그러면 네, 할 거 없고 우리 차가 이게 사이즈가 아반떼만 해요. 시클래스가 네. 작아. 근데 2000cc 뭐 1800cc 컴프레셔 엔진이거든요. 네. 출력도 184마력이고 이 뒤에 나온 신형 그 벤츠 C200 있죠? 네. 그거하고 마력순, 신형하고 마력순 똑같아. 그리고 차가 작은데도 이렇게 보면 뭔가 이 안정감이라든지 좀 깔려가는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벤츠잖아요. 예. 70kg잖아. 속도감도 그렇게 없고. 네. 이때 이 W204 이 모델이 네. 오히려 제가 요 신형 W205 모델도 C200도 제가 잠깐 탔었어요. 네. 그거보다 이 차가 어떤 벤츠 감성이 조금 더 나. 달렸을 때 그 특유의 그 벤츠 맛이 있거든요. 신형 모델보다 네. 요 모델이 그 특유의 벤츠 맛을 조금 더 잘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건 되게 마음에 들어. 이제 신형이 전자장비나 이런 건 좋지. 네. 그죠? 이제 구형보다 모든 차가 그렇듯이. 하지만 감성 하나만큼은 신형 시클보다는 이 차가 한수 위인 것 같아요.
이거 안 타보시면 모릅니다. 이거 딱 타보고 신형으로 네. 딱 바깥 타보면 네. 아, 이 대표가 얘기한 느낌이 이 느낌이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이제 두 대 신형 하나 요거 하나 딱 세워놓고 번갈아서 한 번씩 타보면 이게 아마 느낄 수 있거든. 둘 다 안 타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100번 얘기해봐야 모르죠. 아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예. 되게 쫙 깔려가는 느낌. 이게 되게 좋아요. 차. 바운싱에서 되게 하체 잡소리도 없어요. 네. 잡소리도 없어요. 전혀 없고. 턱 넘어갈 때 묵직하게. 딱 바운싱 넘을 때 묵직하게 딱 떨어져주는 그런 느낌도 있고. 타이어 갈고 나니까 그런 느낌 좀 더 살아났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바퀴 굴러가지만 소음 안 나죠? 없어요. 조용하잖아요. 되게 다 바꾸고 나니까. 그때도 물론 소음은 없었지만 단지 이제 타이어 자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바꾼 거지. 그래도 헌 것보다는 새 거 같잖아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중고차를 사시더라도 오늘 이제 이 차를 제가 뭐 판매하려는 목적도 물론 있지만 뭐 굳이 이제 안 팔려면 제가 타면 돼요. 어차피 이거 지금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네. 그것보다도 내가 중고차를 이제 인수를 해서 각종 오일 종류 그리고 냉각수 정도 한번 확인해보고 네. 필요시 교환 정도 해주고 타이어 상태 한번 보고 저처럼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타이어 교환하고 그 정도만 하고 네. 타시면 돼. 그런 소모품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차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돼 있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상품 차량들 중에서는 뭐 어떤 오일 점검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한동안은 탈 수 있게끔 저기 해서 출고를 해드리니까 뭐 큰 상관은 없지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고차를 구입한다라고 봤을 때는 네. 이 정도 이제 비용 뭐 차마다 이제 조금씩 틀리겠죠. 연식이 좋은 차 따라 틀리고 네. 연식이 뭐 오래된 차라 하더라도 상태가 좋으면 투자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갈 거고 네. 이런 기본적인 메인터넌스 부분은 해놓고 타셔라. 그래야 내가 다음 교환 주기도 알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물며 1년 미만 5,000km에서 1만km 된 중고차 1년 미만 새 차급 사도 네. 엔진 오일은 갈고 타는 게 정석이. 네. 그렇군. 알겠습니다. 찝찝하잖아. 내가 전차주분이 언제 갈았을까? 근데 이거 모르잖아요. 네. 내가 이제 지금 갈고 타면 오늘 갈았어. 맞아. 오늘 이제 1년 미만에 뭐 1만km 미만 차를 샀어요. 네. 중고차를. 뭐 오늘 내가 가면 다음 교환 주기를 알 수 있잖아. 계기판 이런 기록수 보고. 그러니까 하물며 1년 미만의 새 차급 차도 5일 정도는 교환하고 타야 되는데 연식 있는 중고차에서는 그 투자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네. 이건 다 했잖아요. 어쨌든. 네. 맞아요. 시트 상태 깨끗해요. 뭐 이거 헤어진 거 없고. 아 너무 다행이에요. 이게 또 베이지 시트잖아요. 근데. 네, 너무 예뻐요. 근데. 근데 스크린이 날 정도는 아니야. 연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깨끗한데, 예, 내가 이제 만약에 탄다라고 하면 우리 그 인터넷에서 많아요. 그 가죽 시트 클리너 치면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마른 천에 다 발라가지고 싹 닦으면 또 깨끗해지기도 하고, 네. 굳이 돈 들여서 전문 업체에 맡겨서 할 정도는 아니다. 그럼요. 이제 영상 띄워드릴 건데 이 정도 깔끔함은 유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시간 날 때 이제 뭐 오늘은 앞좌석. 뭐 시간 날 때도 내일은 뒷좌석 이렇게 또 헝겊에 붙여가지고 노션처럼 네. 생겼으니까 네. 짜서 쭉 닦고 마른 거나 한번 싹 닦아주면 깨끗해져요. 근데 그 시트 상태 되게 좋고 괜찮아요. 청결 상태도 나쁘지 않아요. 네. 이 정도면. 자 하체 점검도 다 돼 있고 네. 각종 오일 종류부터 시작해서 뭐 교환 다 돼 있고 디포 오일, 미션 오일까지 다 그냥 교환 돼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신발도 되게 다 갈아 신겼고. 휠복원만 하면 네. 완전 말끔해질 것 같아요. 휠복원하고 상품 세차 하는 걸로. 아직 상품 세차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정도야. 와, 근데 상품 세차 안 했어요. 예, 진짜 깨끗한데요. 보세요. 여기 흙, 여기 매트에 네. 뭐 흙도 좀 떨어져 있고 내 자리도 그렇고 그렇잖아. 네. 예. 네. 와. 아마 안 한 겁니다. 마지막에 하려고 일단 내가 지금 그러시구나. 안 하고 있어요. 비도 오고 또 했고. 맞아요. 맞아요. 계속 날씨가 안 네. 좋았어요. 자, 연비는 뭐 대략 한 16km대 정도는 보여줍니다. 어쨌든 연비 괜찮아요. 네. 자, 벤츠 뭐 오디오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뭐 당연히 잘 나오지. 청년들에게는 삶의 희망을. 키니까 쭉 나오죠? 네. 나오고 후방 카메라도 사실 되게 좋다. 영상 제가 띄워드릴게. 지금 이제 후방 넣으면 뒤에 차 또 이 바꿔나 싶어서 또 놀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핸들의 스위치 여기 깨끗하다.
그 한번 변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벤츠가 고질병이 글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얼룩얼룩해지고 이렇게 끈적끈적해지는 증상이 있거든. 한 개도 없잖아. 이거는 전전차주분께서 교환을 하신 것 같아. 예. 이 전전차주분님이 우리 여수 구독자님이시잖아. 단골 고객님. 알죠? 알죠. 성함은 알죠, 말씀 알죠. 못 드리지만 맞아요. 너무 좋으셔. 그렇죠? 아유 예, 너무 좋죠. 예, 저희한테 차도 많이 바꿔가셨고 맞아요. 구입도 판매도 대차도 굉장히 많이 하시던 분이세요. 그분 차였어요 이게. 아, 응. 맞아. 그분이 타신 차는 뭐 그죠? 뭐 안 봐도 사실 워낙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시기 맞습니다. 때문에. 근데 운이 나쁘게 요게 이제 이런 작업이 한번 돼 있으면 아까 그 있잖아요. 요거 네네네. 시동 안 걸리는 헤드락 문제.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 요 증상이 있으면 제가 수리를 해서 보내드렸을 거고 전전 차주부님도 아마 이런 현상이 있으면 수리를 하셨을 거고 근데 이제 예측을 몰라요. 우리 아, 기계는 내가 언제 고장난다라고 얘네들이 말을 하는 건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이건 저희가 예측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경주 고객님께서 네. 사셨다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시동 안 걸리니까. 그래서 보니까 뭐 수리 비싸다 하고 이제 겁도 주고 하니까 물론 이제 수리비가 싼 건 아니에요. 지금은 다 돼 있으니까 뭐 네. 앞으로 타시는 분에 안에서는 그런 거 시동 안 걸리는 이런 거 전혀 걱정 없이 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봅시다. 계속 키고 있었네. 잘 나오네 일단 그죠? 네. 잘 나오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신선한 차량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Artlist.io Music licensing reimagined. Artlist.io Music licensing reimagined.